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자, 선생님은 20년 11월에 수술을 하셨었는데요. 예. 예. 원래 사이즈가 되게 저기 뭐야 항상 좋다고 얘기를 좀 들으셨었어요? 그런 편이죠. 그런 친구들한테 비하면 조금 괜찮았던 많이 좋은 편이세요. 네. 근데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되긴 하겠다. 수술할 때보다 아직 한 2cm 더 남았어요. 그러니까 한 직후에는 2cm가 더 길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한 조금 연습하시는 게 좋겠어요. 예, 예. 이제 수술한 지 거의 한 6개월 좀 예. 넘었다, 그죠? 한 7개월 예. 됐다, 그죠? 예. 어떠세요, 이제? 아, 뭐 아주 만족합니다. 괜찮으세요? 예, 아주. 이제 나한테는 신세계예요. 어떤, 예. 어쩐 일로? 그, 일단 조루증이 난 심했었는데, 예. 그게 이제, 충분히 시간을 연장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고 어쩌면 뭐 한 2시간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난 아주 만족해요. 선생님은 이제 조루증이 알기력이 약해서 생기는 이유셨을 예, 거예요. 예. 자꾸 이제 중간에 죽으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쵸. 더 심하고 나중에는 발기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런 부담이 전혀 없고 하니까 이제는 조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해요. 3개월 차까지만 해도 사실은 막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셨었잖아요. 수술하고? 예, 네, 한 뭐 좀 휘는 것도 아직까지 다 안 좋아졌었고 그랬었잖아요. 예, 네, 그건 조금 뭐 문제는 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이제 좀 피어진 게 좋아지고 자꾸 실전을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쓰셔야 좋아져요? 처음에는 감각도 좀 떨어지고 했는데 감각이 떨어진다.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껴요. 신경이 이제 그 우리가 음경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이거에 이제 등쪽 부분에 지나가거든요. 네. 근데 굵은 그 신경 자체를 우리가 손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가는 신경들이 있어요. 네. 걔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잘렸다가 다시 붙거든요. 예, 걔네는 가늘기 때문에 다시 붙어요, 또 신경들이. 예, 예. 걔네들이 처음에 붙어도 그 직후에는 감각이 안 돌아오고 조금 지나면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늦든 빠르든 막 사람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은 정말 오래 가면 한 2년까지 가는 경우 봤어요. 근데 뭐 대체로 3개월 안팎에 다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너무 특별히 염려하실 건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휘거나 이랬던 부분들도 왼쪽으로 약간 휘셨었잖아요. 네, 네. 그랬던 부분들도 사실 수술할 때 일단 교정을 해놨었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수술할 때 한 번에 다 이렇게 탁 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게 했다가 손상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서 점점 펴질 수 있도록 네, 조치를 해놓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하십시오 말씀드리는 네, 거는 쓰실수록 이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그래서 지금에가 됐는데 선생님은 연습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한 6개월 정도는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, 선생님? 가끔 이제 감기를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피부가 약간 아픈 기분을 느껴요. 2시간 하면 아파요. 그거는 네.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피부에 손상이 오는 정도까지는 아, 내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. 그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페이로니 결절이 원래 만져졌었는데 예. 지금은 거의 안 만져져요. 아까 제가 자꾸 만져보잖아요. 예. 이유가 페이로니 결절이 얼마나 어떻게 됐나 보는데 선생님 거의 부드러워져서 이제 안 만져지세요. 예. 그러니까 아마 흔적만 남은 정도일 거예요. 예. 이제부터는 연습만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예. 하여튼 경과가 좋으시고 아, 예.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있다 뵀으면 좋겠어요. 예. 예. 그때 오시면은 길이나 이런 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예. 예. 고맙습니다. 네. 예.